안녕하세요. 노멀스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은 VFC사의 SR25입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VFC SR25 나온지는 꽤 됐습니다. 됐는데 기존의 VFC 가스건 라인업들이 그렇게 시원치 않은 성능들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제품을 기점으로 많은 개선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이 상당히 고가 하이엔드 라인업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VFC 최초로 단조 바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재료들을 상당히 공들여서 만든 제품입니다. 만들면은 어떻게 만든다 라고 좀 그런 포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케이스도 일반적인 종이박스가 아니라 하드 케이스에 패키징을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판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앞에는 기본적인 사일렌서가 장착이 되어 있죠. 각인도 굉장히 촘촘하게 잘 박혀 있고요. 클립형으로 간단하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소음기인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은 배럴은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자석이 붙죠. 아웃바이러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강선이 파여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함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뒤쪽에 보면은 플립업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위에 이렇게 원터치로 눌러서 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작동이 약간 불안정해요. 고정이 잘 안 돼서 쏘다 보면은 펼쳐진다고 하네요. 전체적인 가격과 퀄리티에 약간 아쉬운 OGT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밑에 보면은 가스 튜브가 보이죠? 가스 튜브는 호흡 장치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호흡 조절을 하려면은 이런 금속 막대기 렌치를 이용해서 이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꼽히죠?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호흡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잘 쓴 것 같아요. 자, RIS 타입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핸드가드가 주어집니다. 질감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각인도 굉장히 잘 박혀 있죠. 반대쪽에도 보면은 각인이 잘 박혀 있습니다. 뭐 실총 얘기긴 하지만 나이츠 SR25로 오면서 RIS 타입의 원래 기존의 가스블럭 앞쪽에 클립으로 끼웠던 방식을 탈피하고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해서 그 지금 배럴이 떠 있죠? 이 방식을 똑같이 잘 재현을 했고요. 뭐 이건 재현을 하면서 당연히 재현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충실히 잘 재현을 했습니다. 해리슨 타입 바이팟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마운트를 보면은 드랄림이 CNC로 깎은 마운트가 기본으로 주어지고요. 안에 분리해서 보면은 나이츠 각인이 섬세하게 잘 박혀 있습니다. VFC사의 해리스 타입 바이퍼드가 좋은 게 이 스프링 텐션이 굉장히 짱짱해서 쉽게 꺾이지 않아요. 보면은 꺾이지 않죠?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자, 그 다음에 바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시버는 알루미늄 단조 바디로 만들어서 굉장히 단단한 리시버를 갖추고 있고요. 표면 마감은 하드 아노다이징을 해서 밀스펙으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스펙으로 하는 거는 진짜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색감도 좋고요. 밑에 보면은 각인들도 충실히 잘 박혀있죠. 반대쪽에도 잘 박혀있죠. 볼트 캐치나 트리거 그리고 이 탄창 캐치 이런 부분들이 스틸 CNC로 깎아서 약간의 뭐 퀄리티를 더 올려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보통 원래 예전 VFC 제품이라면은 옵션으로 팔았을 부분들인데 이거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네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M4 타입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립이 달려있는데 이거는 구매자분께서 따로 옵션을 장착해 주셨네요. 자, SR25는 기본적으로 단발만 되기 때문에 안전과 단발밖에 안 됩니다. 뭐 이건 실총도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SR25를 AR로 치부하기에는 좀 비슷하게 생길지 몰라도 차이점이 있죠. 일반적인 AR과 다르게 상부 리시버가 각이지고요. 그리고 좀 더 뒤쪽이 깁니다.
76mm 탄을 쓰기 때문에 볼트가 좀 더 길어서 바디가 좀 더 늘어난 거겠죠? 이런 차이점으로 일반적인 M16과 AR15의 외형이랑은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린 거고요. 600M 나이트 타입 플립업 사이트가 달려 있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고증에 꽤 충실하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총에도 패키징이 되는 건데 똑같이 잘 패키징 해줬네요. 장전 손잡이는 기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갈키도 잘 작동을 합니다. 장전 스트로크 길이가 굉장히 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스톡, 솔리드 스톡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감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약간 거친 느낌으로 폴리머 스톡으로 잘 만들었네요. 소리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밑에 쪽에는 슬링고리가 있고요. 뒤쪽에는 커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청소도구나 아니면 뭐 핫브레이크로 넣으면 되겠죠? 저 위에 보이는 스코프랑 스코프 마운트는 원래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따로 구매자분께서 장착을 해주신 옵션입니다. 이건 그냥 논외로 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창 제거하고 바디핀을 뽑은 다음에 자, 저거 볼까요? 자, 볼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볼트가 굉장히 길죠? 볼트는 CNC로 깎은 듀라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무게추가 이렇게 인서트 되어 있고요. 이걸 넣은 이유가 제 생각에는 재질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반동을 내기에는 그렇게 최적화되지 않아서 안쪽에 이렇게 스틸로 된 블럭을 따로 둬가지고 무게를 증가시킨 것 같아요. 이거를 교체하고 아니면 추가로 장착을 해서 무게를 늘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면 이상한 구조물이 보이죠? 통상적인 가스건 AR에 없던 구조가 이렇게 장착이 됐는데 이게 코킹 플레이트라고 하는 부품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해머랑 볼트에 전해지는 압력을 그리고 이제 부하라고 하죠? 그런 거를 좀 줄여줌으로써 좀 더 내구성을 좀 증가시킨 부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위탁 받기 전에 이제 이거 보내주신 주인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이제 스프링 이 부분 있죠? 이 스프링이 잘 부러진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교체를 해서 지금 잘 되지만 이 부분이 부러진 건 좀 의외네요. 그리고 앞쪽에 로딩 노즐 이렇게 있고 로딩 노즐은 폴리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 구멍에 렌치를 넣어서 가스 토출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요즘 나오는 VFC 제품들은 이런 구조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스틸 블럭을 따로 둔 부품이 보이죠? 캐치를 걸었을 때 갈리지 않게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한 부품입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VFC가 옛날 구조를 답습해서 그런지 이게 나사가 박혀있죠? 이 나사가 볼트 캐치가 많이 걸리다 보면은 헤드가 날아가고 뭉개져서 나중에 분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왜 계속 고집을 하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거 개선 부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쉽네요, 이것도. 자, 상부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안에 보면은 챔버가 보이죠? 디테일이 꽤 좋네요. 그 외에 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부를 한번 볼까요? 자, 하부. 이 캐치 부분들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틸 CNC로 깎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갈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면은 다 스틸이고 해머까지도 스틸이네요. 뒤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충격 방지용 범퍼를 지금 여기 장착을 했는데 여기 직접적으로 여기에 부하가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신총도 다른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똑같이 잘 재현을 했네요. 이게 가스건에도 이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뒤에 버퍼도 듀라미늄으로 되어 있고 뭐 갈린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이 앞쪽에 보면은 노커 해머가 보이죠? 보면은 U자형으로 신주를 박아놨는데 움직이면서 갈리는 거를 상정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마찰에 강한 부품을 따로 인서트 시켰네요. 자, 이렇게 총을 살펴봤고요. 탄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플라스틱 부품으로 되어 있죠? KWA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좀 성공적이었는지 다음 제품들인 뭐 416A5나 SR16 같이 다음 차기작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 래치를 사용해서 볼트 스탑이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가스는 뒤쪽에서 찔러 넣게 되고요. 무게는 그렇게 뭐 무거운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제 전체적인 총의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게를 한번 재볼 건데요. 스코프 무게까지 다 해서 풀 세팅된 상태에서의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원래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게임을 뛰면서 들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무게니까요. 자, 5.2kg가 나오고요. 무게가 상당하죠. 자, 그 다음에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116cm가 나오네요. 이것도 길이가 굉장히 길죠. 자, 이 정도 됐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외형과 내부 이제 구조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자, 그럼 실내에서 잠깐 작동되는 걸 보고 사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를 채워 넣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격발음도 굉장히 큰데요. 반동도 묵직합니다. 자, 가스 다 됐네요.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 반동이 꽤 인상적이네요. 역시 볼트가 커서 그런지 스트로크도 길어서 반동이 좀 더 길고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집탄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사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사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는 아직도 영하 3도, 영하 4도 정도 기온이 낮아가지고 실내에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실내 온도는 22도 정도 하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탄창에 지금 20발 꽉 채워놨고요. 가스도 다 채워놨습니다. 타겟은 6m 정도에 두고 사격을 측정할 건데요. 단발 5발씩 해서 2번 사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발은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써볼까요? 귀 같은데? 잠시만요. 아, 두 발 정도 쐈는데, 아이고, 소리가 크네요. 자, 나머지 3발 쏘겠습니다. 첫 번째 사격 끝났고요. 두 번째 사격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있고. 자, 두 번째 사격입니다. 첫 번째 사격, 두 번째 사격인데요. 첫 번째 사격은 두 번째 사격이랑 좀 차이가 나게 조금은 벌어졌죠. 쏘면서 호법이 자리 잡고 몸풀기로 워밍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사격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바뀌었습니다. 뭐 잴 수가 없는 굉장히 좋은 집탄이 나왔죠. 첫 번째 사격은 최대 4cm까지 벌어지네요. 자, 이렇게 집탄 확인해 봤죠? 조금 더 사격해 보면서 성능을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워. 간다. 자,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쏴보면서 느낀 거는 반동이랑 집탄, 전부 너무나도 좋았고요. 탄창의 냉각 저항성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탄창이 얼어가지고 가스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발을 쏘는 총임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안 나서 끝까지 안 밀어졌기 때문에 연발로 조금씩 나갔었죠.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가스 분출량이 한 번에 많이 뿜기 때문에 CO2도 아니고 일반적인 퍼프디노, 그린가스를 쓰는 탄창이기도 하니까 냉각 저항성에 대해서 아무리 뭐 개선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전체적인 마감과 재질 그리고 디테일까지 모두 최상급의 총이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었던 거는 프론트 사이트가 좀 잘 풀린다는 거. 이거 빼고는 완벽하네요. 자, 위탁을 주신 구독자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노멀스였습니다.